정상 끊었고요. 언제나 정직하라. 분노를 표출해라. 우리의 신념이 보답을 받았다. 긍지 있는 죽음을 안겨주어라. 돛을 모두 펼쳐라. 배를 대라. 외부의 힘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라. 항해 중. 공격! 무기를 들어라! 뜨거운 맛을 보여주라! 명예를 위해! 항상 유연하라! 평화를 위해! 백성을 위해! 전투로!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 가족에게 돌려보내주어라! 이 정착지에 정의를 가져오리라! 놈들의 지략을 압도했다! 이곳을 활용하도록 하지. 경계는 지혜로운 행동이지. 아니 이 새끼들 아까부터 왜 이러는데? 깨달음을 향. 왜 자꾸 아까부터 놈들에게 적절한 후방을 다니면서 깽판을 칠까? 우리 계획에 딱 맞는 곳이로군. 전쟁으로 천하를 위하여. 쉿! 속히 쳐라! 전투로! 놈들에게 적절한 전략이 없었나 보군. 우리 계획에 딱 맞는 곳이로군. 강유네요? 강유? 51살? 이 강유는 그 강유는 아닌 것 같아요.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라. 그 강유면은 지금 저렇게 늙었을 리가 없죠. 모두 공격해라. 부패를 근절하라! 이번 태세로 돌아간다! 굳건한 나무는 머리를 깊게 뻗는 바! 항상 하늘을 향하라! 부패에 저항하고 억압을 견뎌내라. 자, 턴 넘깁니다.
전쟁이다. 응? 전하를 안정시키리라. 용기를 내라! 공격!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이곳의 백성들도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 명일 위해 분노를 토해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이것이 백성들의 움직여라! 조용히 대기하라. 저렇게 하고요. 항구에 정박한다. 온화하게.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경험을 돌이켜보면 지혜는 따라오는 법. 의무를 다하리라! 훈련의 성과를 보여라! 자, 영창으로 갑니다. 정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외부의 힘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라.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전쟁의 불행한 희생자들이로고 함정을 팠다. 움직여라! 치밀한 계획으로 쟁취한 승리다. 이곳을 활용하도록 하지. 힘을 비축해 두어라. 자, 건령군이고요. 훈련의 성과를 보여라.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신속히 쳐라! 무기를 들어라! 분노를 토해라! 충동을 받아들여라. 멍청한 판단이로군. 아까도 여기 있던 군단은 저한테 그냥 항복했었거든요. 희한하네. 항복이 그렇게 자주 되는 게 아닌데. 천하를 위해. 유빈이요. 유비가 저기 있네. 병사들이로군. 분노를 토해라! 놈들에게 적절한 전략이 없었나 보군. 이곳을 활용하도록 하지. 자, 턴 넘깁니다. 아, 잠깐만요.
제위 요구죠. 그냥 되겠는데? 아, 참 이거는 협상이 안 되는구나. 자, 턴 넘기죠. 자, 또 한 개네요. 충분히 고통받은 자들이다. 저들은 천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질서를 바로잡았다. 의지가 새롭게 다져지는구나. 전장으로 공격! 사마가요? 놈들에게 적절한 전략이 없었나 보군. 전쟁에 불행한 희생자들이로고. 부대원들을 준비시켜라. 자, 무릉만 쪽에는 이제 움직여야 하니 지금은 힘을 대부분 정리가 됐어요. 슛! 힘을 아껴라. 전진하라. 기병은 확실히 이동 거리가 기네.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열과 성을 다해라. 제의 요구 되네. 요거 받고 엔딩 나오겠죠. 운명이란 피 묻은 검으로 이뤄내는 것. 자, 동탁입니다. 천하를 위해서는 반란으로 빚어진 난세를 끝내야 합니다. 압도적인 힘은 승리를 결정짓고 최후의 반역자가 마침내 숨을 거두며 천명을 이어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분열된 제국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천명을 쥔 천자 아래 모두가 조아리고 왕조여 영원히 군림하리라. 동탁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또 처음 보네요. 자, 그래서 오씨들은 망했고요. 영예를 위해. 분노를 표출해라.
진심으로 쳐라. 기본 태세로 준비해라. 노를 힘차게 저어라. 다 때가 있는 법. 공격! 우리의 신념이 보답을 받았다. 시행하라! 공격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굴하지 마라! 방패로 튕겨내고 검으로... 주군이시여, 선견이 섬 환영합니다. 주군이시여,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 저 지금도 해산에 좋고요. 준비들 해라. 또 끊기네 게임이. 힘을 아껴둬라. 안 된다. 부대원들을 준비시켜라. 힘을 비축해 두어라. 자, 턴을 넘기죠. 기마 연노병, 저거는 뭐야? 우정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를 제안하겠소. 오늘은 마음이 잘 맞는구려. 이 새끼 이건 뭐죠? 어서 오시게 보시오. 그리하도록 하지. 자, 왕랑을 합병했습니다. 공격! 아직 쓸모가 있을 터. 명예를 위해!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건만! 자, 영창 먹었고요. 처남쪽 끝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이다! 무기를 들어라!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이 힘은 백성을 받들기 위한 것이다. 전장으로 분노를 토해라. 놈들의 지략을 압도했다. 강은 끝없이 흐른다. 또 뭐야? 아, 이거구나. 힘을 남겨두어라. 전쟁으로 공격! 저게 수도인가 보네요. 치밀한 계획으로 쟁취한 승리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군.
발을 내딛어라. 용기를 내라.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충성심은 존중과 행동으로 얻는 것이다.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자, 유부대는 존치시키죠. 백성을 위해 우리부터 하늘까지 실행. 힘을 아껴라. 바람을 타고 가리라. 여정은 끝났다. 요 친구들은 요 온 김에 저 대만 정복하고 갑시다. 본노를 토해라! 우리의 승리는 천명의 증거다. 성장하더라도 마음만은 백성들과 함께한다.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이 새끼가 뭐야? 인내하라. 박살내라. 이 새끼는 또 뭐야? 보이지 않냐? 과제 해야지. 네가 돈 내고 공부하는 건데. 막을 순 없다. 자, 안정환 씨입니다. 움직여라. 이상을 추구하라. 분노를 표출해라. 정의를 거스를 순 없다. 안정환 씨. 가둬둘 가치도 없는 놈들이다. 간 망했어요. 제가 응하옵니다, 주군. 내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명예를 위해. 얘들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랑 이렇게 숨바꼭질하고 있을까? 백성을 위해. 백성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 없는 바. 천하를 위해. 고칠 펼칠 준비를 해라. 준비해라. 게임이 좀 끊기죠? 껐다 켜야 되나? 짭강유는 프락치였고요. 얘네 애 아니니? 자, 개혁 하나 또 열리고요. 봄이니까. 천하를 위하여. 정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움직일 준비해라. 전투로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제국을 위해 행하겠다. 부대원들을 준비시켜라. 언제나 기백을 잃지 마라. 부대원들을 준비시켜라. 모두 불러 모아라. 좋은 계획이 있다.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자, 사서 본대였고요. 나를 따르라. 힘을 아껴둬라. 힘을 아껴두어라. 모두 공격해라! 준비해라! 너를 힘차게 저어라! 할 수 없다. 전진한다. 힘을 아껴라. 슛! 적도 벗이 될 수 있다. 뜨거운 가슴으로 기본 태세로 분노를 보여주라! 자, 일단 가맹관 비어있죠. 여기도 까먹지 말고 먹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에 엿먹습니다. 일어날 때다!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 한나라는 지금 다 먹은 거 아닌가요? 아니 남아 있나? 조화를 위해 박살내라.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우리 계획에 딱 맞는 곳이로군. 신중히 행동하라. 저 새끼 왜 저 북쪽으로 왔을까? 놈들의 지략을 압도했다. 우리 계획에 딱 맞는 곳이로. 자, 궁극적 캠페인 승리고요. 놈들을 쓸어버리라. 저한텐 별 의미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게 목표니까.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모든 행동은 그 결과를 낳는다. 움직여라! 원래 태세로 온 힘을 다해 공격해라. 짧게 끝내라.
합의에 성공했어. 자, 맹공하고는 휴전합니다. 저 위쪽 부대가 우리 내륙으로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 천하는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앞으로 나아가자. 갑판으로 집화. 진영을 유지하라. 놈들을 쓸어버려라. 인내를 길러라. 공격한다. 향해. 주군,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응하옵니다, 주군.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천명을 따르리. 영광을 향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준비해라. 자, 턴 넘기죠. 여기 군단이 하나 있었네요, 한나라가. 그러니까 안 망하지. 시위를 당길 때는 호흡을 멈춰야 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 끊기는데요. 저 껐다 켤게요. 잠깐만요. 자, 불러왔고요. 껐다 켰습니다. 껐다 켰어요. 이제 안 끊기네. 현명한 행보로다. 이제 나를 위해 싸워라.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원래 태세로 돌아간다.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무기를 들어라. 전쟁으로. 놈들에게 적절한 전략이 없었나 보군. 깔끔한 마무리가 낫지 않겠나? 분노를 토해라! 지속히 쳐라! 전장으로! 아이씨... 깨달음을 향해! 준비해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태세 변경. 전투로
얘네 저거를 못 먹어. 부대원들을 준비시켜라. 자, 턴 넘기죠. 되게 귀찮게 구네요. 힘을 아껴두어라. 공격! 놈들의 지략을 압도했다. 저들은 천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지혜를 고관들을 만나야겠다. 준비해라. 자, 맹획 망했고. 질서를 위해 본노를 표출해라. 연회를 열어라. 나의 열정이 더 밝게 타오른다. 공격! 자, 이제 교지가 보입니다. 무기를 들어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천명을 따르리. 주군의 부름에. 자, 한나라도 드디어 망했고요. 귀중한 병사들이려고. 항상 하늘을 향하라. 쉬어! 백성을 위해! 자, 남의 군이고요. 우리부터 하늘까지! 이곳의 백성들도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항해 중이다! 조화를 위해 부대원들을 준비시켜라. 앞으로 나아가자.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평화를 위해 전진한다. 너를 힘차게 저어라. 양측 모두 전쟁 의도했던 결과를 이루. 자, 사섭은 평화 입장하자입니다. 왜? 뭔데? 물러나라! 계속 전진하리라. 속나가라. 움직일 준비해라.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 슛! 당장 쳐라. 슛! 박살내라! 지혜를 담아 발을 내딛어라. 자, 울림이고요.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이곳을 활용하도록 하지. 준비해라. 큰 그림을 그렸다. 울분을 터뜨려라.
얘들은 보급품 때문에 좀 그렇죠. 준비해라. 원태세로 힘을 아껴라. 충성심은 존중과 존경으로 얻는 것이다. 힘을 아껴라. 불가능하다. 항구에 정박한다. 지랄. 항해 중. 전투로. 아이고 멀리까지 왔다. 진격한다. 용기를 내라. 자, 턴 넘기죠. 저 진짜 개짜증나네요.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예쁜 말 고운 말이 뭔데. 뭐 유류류여 이런 게 예쁜 말이니? 전진. 이동한다. 기본 태세로 박살내라. 백성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 없는 법. 오직 성장을 통해서만 내 뜻이 퍼지리라. 그래서 친구들도 망했고요. 걔는 할 수 없다. 전진한다. 기본 태세로. 우리의 승리가 천명의 증거다. 이곳의 백성들도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두어라. 무기를 들어라. 준비해라. 환영합니다, 주군이시여. 명예를 위해 기본 태세로 돌아간다. 이 남쪽도 사섬령이네요. 프리벳. 어? 헐. 온 힘을 다해 공격해라. 이게 패배가 뜨네요. 자전에서 활 시위를 당길 때는 호흡을 멈춰야. 패배가 뜰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진격한다. 언제든지 치리라.
동탁은 죽었어. 늙어 죽었어. 공격! 내가 잘 이끌어주마. 전하를 위하여! 힘을 아껴두어라!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자, 서수 점령하고요. 하늘이 굽어살피셨구나! 이제는 우리의 것이다! 부대원들을 준비시켜라! 모두 공격해라! 질서를 바로잡았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 지혜롭게 진영을 유지하라. 자, 사섭 본대입니다.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모든 행동은 그 결과를. 우리는 우수한 전사가 필요하다. 신속히 쳐라! 순동을 받아들여라! 이동한다! 천하를 위해! 불가능하다! 분노를 토해라! 움직여라! 준비들 해라! 전진! 힘을 아껴라! 제 친구는 주에로 가고요. 준비를 해라! 하늘이 굽어 살피신다! 공의를 위하여! 강행군에 대비하라! 준비해라! 박살내라! 으아! 놈들에게 적절한 전략이 없었나 보군. 우리 계획에 딱 맞는 곳이로군. 항상 변치 말라. 드디어 멈췄네요. 놈들의 지략을 압도했다! 깔끔한 마무리가 낫지 않겠나? 여름하늘이 우리에게 미소 짓는구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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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call him as Selecao. Not Selecao. 모두 공격해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자, 턴 넘깁시다. 전쟁에 오케이. 불행한 희생 저들은 천하에 아무런 도 Then you get call me with Selecao, Selecao, Selecao. I don't know. 직감을 믿어라. 무기를 들어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자, 무위입니다. 무위.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방건정 망했고요. 평화를 위해.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다. 소쿡은 절대 안 받는다네요. 뜨거운 맛을 보여주라. 집중해라. 힘을 아껴둬라. 준비해라. 전투로. 치밀한 계획으로 쟁취한 승리. 자, 울림이고요. 울림. 붙잡아도 봤자 우리 전력을 다하겠다. 이곳을 활용하도록 하지. 전장으로. 우리의 신념이 보답을 받았다. 움직여라. 하나 되어 움직여라. 죽어라. 안 죽나요?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배신자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How are they different European Portuguese and between the American Portuguese, the Brazilian Portuguese. What is different? 전진! 기본 태세로 돌아간다. 분노를 표출해라. 준비들 해라. 기본 태세로. Then why are they different?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 Anyway, they are the Portuguese. 정의를 가져오리라. Both are Portuguese. 자, 사섭만 남았죠. 힘을 아껴 두어라. Yeah, I know that. But that was the divided was the just in the about the late 18th century or 19 about the 19th century. So that was not so. So the long ago, that was not long ago. 당장 쳐라! Clear.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군. 분노를 보여주라!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죠. 이제는 우리의 것이다. 지혜롭게 분노를 토해라. 저 친구들 왜 자꾸 저렇게 지저분하게 게임을 하지? 돛을 펼쳐라. 기본 태세로 돌아간다. 노이지. 우리의 승리는 천명의 증거다. 오케이. 이곳의 백성들도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얘도 살아남아 있구나. 말을 조심해라. 속구까지 말고 그냥 휴전합시다. 그러면은 적어도 저 군대가 다른 데로 막 이동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죽게. 조화에 맞서는 자에겐 파멸뿐이다. 대의를 위하여. 자, 턴 넘깁니다. 이유가 죽었네요.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자, 일남군으로 내려가고. 진심으로 쳐라. 왜 that's 우리의 신념이 오상을 받았다. 이 정착지에 정의를 가져오리라. Maybe because the European Portuguese are the kind of the colony of the American Brazil Empire. 자, 이제 사섭 하나 남았죠? 그 와중에 사섭이 죽었나 보네요. 온 힘을 다해 공격해라! 연회를 열어라. In the Napoleon War period, the original Portuguese the kingdom kings and the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The prince or anyway their family was run away from the European Portuguese Iberian Peninsula to the Brazil and they were back to Iberian Peninsula after the Portuguese after the Napoleonic War. But the prince of the Portuguese kingdom, Portugal kingdom, the prince of Portugal kingdom was the built a new country in the Brazil, so they were called as the Brazil Empire. Maybe that is the reason that. 오케이, 자, 끝났죠? 자, 끝이 났어요. 개혁이 하나 더 열렸는데 봄이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은 한번 찍어보자면, 야, 턴당 수입이 44,000까지 오르네요. 뭐 이것도 사실 별 의미 없죠. 이제 다 끝났는데 뭐 태수 자리 하나 비었네. 누가 죽었나 보죠? 야, 유비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태수로서의 귀감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끝이 났어요. 동탁이고요. 동탁은 보면은 상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부터. 귀족에서 시작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상국에서 시작을 하고요. 태사를 거쳐서 태사가 사실 이제 공작이에요, 공작.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오르면 바로 이제 황제가 됩니다. 천자가 됩니다. 바로 천자가 되는데. 주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칭제합니다. 다만 이제 세력 특성을 찍을 때, 특성하면 못 보네. 그러니까 왜 자기 오르면 왜 특성 같은 거 찍잖아요, 그죠? 특성 찍을 때 맨 처음부터 이제 첩보 같은 데다가 특성이 찍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지막에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요, 그리고 위협이라는 게 있는데, 요 위협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내정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첫 번째 단계, 하찮음 단계는 내려가면 안 돼요. 절대 내려가면 안 되고, 이게 왜냐면 부패가 25%가 올라요. 그리고 공공질서 떨어지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2단계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뭐 일정 위협을 유지하더라도 이제 요 상당함이나 아니면 압도적인 요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전투에서 이기면 10씩 오르거든요, 이게. 무슨 전투든 간에 전투에서 이기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본궤도에 오르고 난 이후에는 요거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 위협이라는 게 있으면은 다른 세력들한테 이제 이렇게 강압이라는 걸 가지고 돈을 뜯을 수 있어요. 돈을 뜯을 수 있는데 그게 처음에 동탁이 적이 많잖아. 적이 많고 이제 군대는 적고 그런 입장이라서 적을 상대할 때 돈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위치는 되게 좋은데 돈이 많이 모자라서 그거를 상쇄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거 외교 그 돈 빙빙 뜨는 거 말고도 외교 협상할 때 이제 위협을 하면은 강압 그거를 쓰면은 그냥 위협을 써서 강압을 하면은 편합니다. 우리가 훨씬 유리하게 외교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평화 협정할 때는 위협을 쓸 수는 없고요. 아무튼 쓸만합니다. 네, 처음에 이거 쓰는 법을 딱 알고 있었으면 좀 더 게임을 편하게 했을 것 같은데. 장료가 1등이네. 이각은 죽었지 싶어요. 늙어 죽었을 거야 아마. 여포는 죽었습니다. 여포는 왕윤 이벤트 터져서 죽었고요. 벌써 한참 전에 죽었고. 자, 정착 201개죠, 그죠? 다, 총 201개입니다, 총 201개. 그래서 21만 명 죽고, 55만 명을 잡았네? 359전 중에 325번이 자동전투였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조정은 뭐 요렇구요. 동탁은 늙어 죽었습니다. 개혁은 뭐 똑같습니다. 그냥 충원 10% 찍고 그 다음에 요거 찍고 아니면 요거 찍고 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상당히 쾌적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충원 10%가 정말 중요해요. 초보는 저는 아니까. 이벤트 기술을 찍긴 찍었는데 안 했네. 자, 처음에 동탁이죠, 그죠? 맨 처음에 마등하고 공도를 쥐패고 그 다음에 한수까지 합병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요 북쪽으로 병주 쪽으로 해서 이제 기주하고 이제 그 어딥니까 유주 일대 그러니까 하북 일대 지역을 다 먹고 중시 중원하고 남양으로 내려가고 뭐 그랬습니다. 이번에 전선이 난잡했어요. 기주 쪽에 아예 집중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난잡하게 이제 막 중원 건드리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난잡했어요. 자, 그랬고 국고는 지금 한 단계 위고요. 최하로 낮춰도 14,000원 들어오고요. 최고로 높이면은 55,000원이네. 의회는 아까 뭐 빈 필요 없는 거고. 자, 수입이 제일 많은 곳은 4,400입니다. 장사군이고요. 그 다음은 단양군, 그 다음에 동군, 건녕군, 파동군, 그 다음에 태원군, 금성군. 그렇습니다. 금성도 군 맞지 저거? 그 다음 파양군, 무도군, 안정군. 자원이 있으면은 돈 벌기 쉽습니다. 그 말고는 뭐 인구? 500만명. 중국은 아무튼 인구 같은 거는 보면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자, 외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자, 동태사로 했습니다. 동태사.
I saw that. 자,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그 다음 뭘 해볼까? 원수를 해볼까? 삼국 도타로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누적되고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재미가 있긴 한데 요즘 너무 내가 막 달리지, 그지? 그래서 피로감이 좀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요. 생각을 해보고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거는 또 다음에 생각을 하고, 오늘은 더 이상 방송이 없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삼국 도타로의 안동탁으로 진행했습니다. 삼국 도타로는 안두부가 후원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